이 시각세계입니다. 자, 말안 듣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듯이 주민을 곤봉으로 마구 때리는 경찰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찰이 벽에 붙어 줄서 있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곤봉이 가벼운 소재여서 별다른 부상은 없지만 주민들은 꼼짝없이 맞기만 하는데요. 멀리서는 방패를 든 경찰이 주민들을 포위하며 위협하고 있죠. 중국 광둥성의 한 지역에서 시위하던 주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인데요. 정부가 이 지역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며 결사 반대했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렇게 곤봉으로 진압한 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뜻일까요? 곤봉과 방패를 내세워 진압하기에만 급급한 경찰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